2021년 2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사순절 다섯 번째 날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 또 월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순절 5일째 되는 날,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신령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304장 다 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대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산상수훈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친 교훈 중에 바로 사랑의 새로운 계명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로 갚으라. 이게 바로 구약 율법의 원리죠. 받은 대로 되갚아주는 것. 일종의 이제 복수할 수 있는 율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그렇게 됐지만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하면서 지켜야 될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악한 자들, 그들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주고 돌려대고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그 사람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구약 율법 속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하였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어저께 제가 말씀 속에서도 팔복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의 원리 속에서 바로 이것이 좁은 길을 가는 자. 왜 우리가 좁은 길을 가야 됩니까? 바로 천국에 다다랄 수 있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우리가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뭐요? 주님의 새로운 계명을 지킬 때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어저께 제가 말씀 속에서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도 그 산상수훈 산에서 주님께서 강론하신 그 새로운 계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사랑에 대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이 짧은 한 절이지만 여러분 인간적으로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좁은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는 로마 병사들을 저주했나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를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친히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팔복에 있었던 바로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 속에서
뒤에 있는 장면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속에서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사랑의 새로운 계명,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고 행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한다고 그랬어요. 죄인인 세리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계명은 더 높은 바로 우리를 원수하는 자, 원수,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성령에 붙들린 바 되면 우리들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고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무슨 바로요? 바로 천국에 넉넉히 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본받아서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을 예수님의 생애를 닮아가는 제자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38절 48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만이 천국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들림이 된다면 우리도 능히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성령에 이끌린 바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며 또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넉넉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며 또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들도 쫓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새로운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좁은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주님을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넉넉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좁은 길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우리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사하는 삶이 되게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짜증내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속에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내고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회복과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렌츠하니 교회가 정말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더욱더
붕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새로운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며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행함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로운 계명들을 우리가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붙들린 바 되고 성령의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불평과 불만, 짜증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일터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셔서 이 미국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또 기도하는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신의 그 몸의 아픔과 상태를 가장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유가 있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런 모든 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 사랑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정말 하나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새로운 계명을 주신 대로 순종하며 그 계명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길 바라고 또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일도 7시 45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